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참 좋더라 이렇게. 나도. 넷이 항상 여행 가는 것 같아. 맞아 맞아. 이럴 때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기네 씨. 기네 씨 언니 준비했어. 어 기네 씨. 기네 씨 언니 준비했어. 어 정말? 좀 준비 좀 했냐? 야, 지난번에 어. 지난번에 나 PD가 되어가나. 아 이거 또. 나 PD가 되어가나. 나 PD 되려면 먼다 멀었다고 또 얘기하셔가지고. 어? 이거 그거잖아 언니 브라질러. 어. 맞아 맞아. 이거 하루 한 개 정도 먹으면 딱 돼. 여러 개 먹으면 안 돼? 많이 먹어도 안 좋아. 여러 개 먹으면 안 돼? 많이 먹어도 안 좋아. 그죠? 세 개. 언니 부작 견과를 먹으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. 비행기 얘기하니까 생각난다. 제주도에서 온 사연 있어. 어, 남편이랑 서울 살다가 제주도로 내려갔대. 친구도 없고 가족도 서울에 다 있고 어. 그러니까 그리워가지고 어. 너무 그립대 제주도 사는데. 저 사람 표현이 너무 웃기다. 뭘 먹어야 유배가 유람 같아질까요? 이분은 그냥 제주도에 좀 계시니까 그 30대고 아직 좀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물질을 한번 배워보면 어때? 근데 언니 그게 참 있어 해녀 마을에서 아니 엄청 사주교육 어 해녀 학교가 있어 사주하는 거 있어 맞아 사주하는 거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물질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해녀 자격증도 다 있거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먹을거리를 직접 따먹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? 그러면 내가 보기엔 피곤해서 5시에 잘 것 같은데. 어! 그거 너무 재밌을걸, 제주도 생활이? 근데 이번 두 달밖에 안 됐네? 제주도 지금 한창 여기가 그리울 때야. 그래. 너도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봐.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.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. 서울이 너무 좋았어. 집이 생각 안 나더라. 서울이 너무 좋았어. 집이 생각 안 나더라. 나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. 한 아 진짜 언니? 어, 한 1년? 2년? 근데 지금 그리워. 지금 나는. 지금 그립지. 숙이는 그 하여튼 모두 좀 일반적인 사이클은 아니야. 그래. 내가 보기엔. 거기에 정 붙여야 돼. 제주도만 있는 것들. 어! 어머! 그 집 너무 맛있던데. 왜냐면 회인데 우리가 먹는 그냥 회가 아니야. 아, 또 언니들이 놀릴 것 같은데. 젓갈이 한 10가지가 나와. 너 진짜 혈압이 진짜 너무 작아. 부산회랑 그래요. 근데 어떻게 먹냐면 회에 초장을 안 찍고 젓갈 하나 살짝 올려가지고 그걸 말아서 먹어. 그 집 젓갈이 너무 신선하고 맛있는 게 소유가 제주도 출신이야. 어, 맞아, 걔가. 그래, 그래, 그래. 언니 이 집 무조건 가야 돼. 해가 꼭 간집이거든. 오. 근데 회가 너무 맛있고 젓갈 젓갈이 너무 맛있어. 젓갈만 따로 팔아. 아, 나 젓갈 너무 좋아. 아, 그럼 그 10가지 진짜 젓갈 팔아. 너무 좋아해. 아니, 나도 젓갈 좋아하는데 얘 진짜 좋아한다.